이 친구는 먹이를 넣어주자 먹자 먹네요. 봉그릇,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 택배가 있습니다. 자, 택배가 왔어요.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주문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자, 우선은 어떤 것일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어? 와, 뭐야, 있지? 설마 벽돌? 벽돌인가? 아, 벽돌 하기엔 좀 가벼운데. 오, 여기 있구나. 야! 오! 하나, 둘. 두 마리. 오! 잠깐만요. 타란툴라입니다. 타란툴라. 어, 여기 있다. 이야! 무려 총 3마리! 무려 3마리씩이나. 짜잔! 자, 이 친구가, 아, 블루바분이네요.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번식을 성공하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무려 3마리씩이나 덜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좀 블루 색깔이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다탈피안 암컷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전에 번식을 성공해서 우리 꼬모리들 30마리 나왔던 그 영상의 주인공 엄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 여기 있다. 오, 안녕. 진짜 오랜만이네. 자, 근데 이 친구도 역시나 탈피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다리 색깔이 푸른 색깔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1:3으로 산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미 수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육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유목이랑 뭐 사육장에 뭐 이쁜 것들 넣어가지고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팅을 우선 후다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크를 쇼쇼쇼. 자, 어, 꾸민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왜냐면 타란툴라는 그 사육장에 적응을 해서 친구들이 알아서 땅을 파고 알아서 세팅을 거미줄로 쇽쇽쇽 이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대나무를 이런 식으로 묻어주는 것도 산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 이걸 이용해서 거미줄을 쭉쭉 치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물처럼 산란을 하기도 해요. 자, 물그릇은 중고예요. 중고 쓰던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사육 세팅 끝입니다. 자, 이제 아까 준비해뒀던 타란툴라들을 넣어놓겠습니다. 들어가라. 좋아. 어, 이 친구들이 좀 나이를 먹긴 했네. 좀 색깔이 푸른빛이 많이 없어진 느낌? 오, 거미줄 바로 치는 거 보이죠? 허허.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자, 야, 너도 들어가. 컷들이 아마 암컷 들어가면은 좀 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좋아요. 얘네들은 서로 잡아먹는 게 거의 없고 사회성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자, 오, 얘가 좀 크다. 오, 얘 크다 크다. 자,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컷까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암컷 사육장입니다. 여기 예전에 여기에서 산란을 한 적이 있고 여기 아직 굴을 파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아까는 나와서 아까 귀뚜라미를 먹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이 친구 되게 빨라요. 그래서 잘 넣어야 됩니다. 자, 아까 수컷들보다 확실히 크죠? 오, 나온다 나온다. 야, 들어가. 야,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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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야, 오, 차. 오, 들어갔습니다. 자, 수컷이랑 암컷이랑 구분이 확연하게 가죠. 자, 암컷은 배가 엄청 크고요. 수컷들은 좀 작은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타란툴라나 사막이나 이런 친구들은 보통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짝짓 후에 보통 수컷을 잡아먹죠. 이렇게 해서 지금 블루바분 암컷이랑 수컷 3마리를 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원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컷은 아마 조만간 탈피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짝짓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산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을 시즌에 이제 산란을 많이 하거든요. 요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요시.